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건설장입니다. 영주 아이시나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불과 1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략 한 550m의 주마산이 마을을 전체 감싸고 있는 곳이네요. 그리고 주택 측면으로도 멋진 소나무들이 쭉 감싸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초록초록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입니다. 수리가 된 촌집입니다. 마을 안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조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을 전체 규모는 이웃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큰 규모더라고요. 대략 한 140호 정도의 마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서 보면 그렇게 큰 규모의 마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또 이곳은 띄엄띄엄 몇 채가 있는 정도입니다. 바로 전면으로는 아스팔트 포장길 도로가 지적도상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앞쪽으로도 이렇게 이쁘게 새 단장을 한 촌집이 이웃하여 있는 곳이기도 하네요. 주인분 정성이 가득한 주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택도 일부 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택 입구에는 이렇게 초록이 펜스가 쳐져 있고요. 펜스 대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 너른 대문을 활짝 열면 마당 안으로 주차가 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차는 한두대 정도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들어오면 아이고야, 지금은 좀 풀이 자라있는 모습이죠. 현재는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적벽돌로 바닥에 깔려져 있는데요. 사이사이에 난 풀들은 좀 제거를 해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좀더 무성하게 난요 풀들은 텃밭 공간입니다. 골 짓고 비닐 씌워서 이곳은 내 먹을거리 충분히 농사 지어서 드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일자형 주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면이 한네칸 정도 되는 일자 한옥 주택인데요. 오늘 주택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은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택 후면 쪽에는 보일러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인건으로 풀들이 좀 많이 자라 있어서 구석구석 뒤편까지 가기는 제가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어서 선배님이 잠깐 들어가서 보일러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촬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독특한 점은요, 마을 규모가 한 140호 정도 되다 보니 시 지원이 엄청 많은 곳이기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주택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름 보일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곳은 공동으로 전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 상수도 인입되어져 있으며 오수도 직관로로 연결이 됩니다.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맨 좌측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출입문 열면 좌측은 주방 공간입니다. 내부도 전체 수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라 바로 와서 짐 들고 들어와 살면 되는 곳입니다. 주방은 하부장만 마련되어져 있고요.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옥이다 보니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렇게 주방 쪽 사면이 져 있는 모습입니다. 뭐 측면으로는 냉장고 두대 정도 놓을 수 있고요. 중간에 나무 기둥도 보이는 모습이죠. 맨 좌측 주방 공간을 비롯하여서 전체 이렇게 문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칸짜리이기 때문에 옆으로 쭉 가면서 방이 세 칸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곳은 붙박이장까지 시공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서면 이곳은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창문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옆방 공간으로 가볼까요? 옆방은 역시나 비슷한 규모의 약간의 직사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장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장소에 놓고 사용을 하면 되도록 되어져 있고, 반대편으로 돌면 이곳은 출입을 할수 있는 큰 유리창으로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이중창 시공되어져 있고요. 전면 방향이 남동향 방향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봐도 앞쪽에 저기 나지막한 야산에 소나무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또이 문을 열고 옆쪽으로 연결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방세 개이기 때문에 뭐 거실 사용할 공간과 방으로 사용할 공간을 분리를 하면 되겠죠. 맞은편은 조그마한 창문, 그리고 반대편도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문으로 배치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 마지막 공간은 욕실입니다. 이문 열면 욕실이 자리에 있고요. 욕실을 좀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이곳을 안방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욕실도 확장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층고가 조금 낮게 사면이신 모습입니다. 이건 욕실에서 문 열면 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세탁기도 이곳에 배치를 하면 되고요. 뭐 이곳에서 빨래도 할수 있도록 바닥은 타일을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이 공간은 판넬로 확장 시공된 곳이고요. 뒤쪽 편도 창고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마당으로도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 유리문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주택은 대장도 없고 등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목구조. 그리고 지붕은 수리가 되면서 금속 경사 지붕으로 덮어씌워져 있는 모습이고요. 지상 1층에 단독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면적은 썸맨이 발로 열심히 재어봤더니 한 55제곱미터 정도, 16.6평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판넬로 확장 시공된 공간도 있고요. 방 3개, 주방 하나, 욕실, 그리고 창고 공간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대장이 없기 때문에 몇 년도에 지었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내부는 안내드렸고, 밖에 나가서 마당 공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은 금속 경사 지붕으로 개량이 되어져 있지만 그 안쪽에는 슬레이트,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위에 덮어씌워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선 도로까지는 대략 300m 1분 거리, 면사무소 소재지와 영주 IC까지는 5.8km, 9분 거리, 영주 시청까지는 12km, 19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저 뒤쪽 편으로 보니까 저희가 골재, 석재 채취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략 한 1km 남짓한 곳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뭐 이곳은 마을이 크고, 그리고 뭐 전기세가 감면되는 그런 혜택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이 자리한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에 자연 친화지구,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대지 한 필지, 면적은 343제곱미터로 103.7평입니다. 경북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에 위치한 오늘 수리된 촌집은 매매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우리 주인분 말씀으로는 측면에 위치한 소나무들이 푸르러서 참 좋은 곳이다 라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네요. 썸맨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썸타는 부동산의 권소장과 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